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란에서 결혼했어요의 MC를 맡은 슈퍼 루키 연예인 대정령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망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분들 앞에선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신랑 비욘 A4 분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파이브, 비욘 A4. 안녕하세요, 비욘 A4입니다. 예. 어떻게 한 거지? 이거 멋있다. 그 나도 모두기랑이 맞춰놔야 되겠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테일즈런너 유저분들과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욘 A4의 막내 공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공찬 씨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 A4 리더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 A4 메인 보컬 산들입니다. 예. 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옆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비욘 A4의 비영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 A4의 보컬 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최근에 발표하신 스윗 걸 나비처럼 날아가래 죄송합니다. 네, 발표 대장면에 또 음악 방송에서 1위까지 하시고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저도 이거 그 제가 탑백 음악을 이렇게 막 틀다가 아, 예. 어, 이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또 멍 때리고 계속 이게 듣게 되는 곡인데 아, 이 곡에 대해서 네.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스윗걸은 이번 여름에 네. 또 걸맞는 달 아주 달달한 곡이고요. 네네.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 꿈에서 쫓아가듯 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약간 몽환적인 곡입니다. 아 몽환적인. 예. 아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또 새 앨범 스윗걸과 함께 돌아오셔서 이 곡이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그날까지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꿈 크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화이팅! 아, 네, 또 그리고 비욘 A4가 또 테일즈런너 광고까지 아, 네. 네,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듣자 하니 이번에 그 멤버분들께서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라는 아. 천천명령과 같은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이번 촬영에서 진짜 실제로 프로포즈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 이제 바로 테일즈런너 유저분들께 네네네. 저희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촬영장에서 정말 좀 오글오글할 정도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프로포즈를 네. 한 것 같은데 우리 테일즈런너 유저분들께서 받아주실지 네, 그게 참 네. 궁금하네요. 받아주세요. 네, 아우, 네, 저 진지한 표정 보십시오. 네, 또 촬영하실 때, 네, 여태까지 그 영상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촬영하실 동안 스태프분들께서 남자 스태프분들까지 얼굴에 홍조를 띠셨다는. 오 마이 갓. 네, 아주 굉장히, 아우, 오 마이 갓. 아, 뭐 좋은 거죠, 뭐. 아, 예, 그럼요. 네, 아우, 촬영 분위기가 너무 달달해서 막 다 녹아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여러분, 비욘 A4의 첫 공식 결혼 준비 현장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자, 핑크핑크했던 그날의 분위기. 자, 완성된 광고와 NG 영상 아, 자, 뭐 이거야.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밝은 사람? 포근한 사람? 단발머리? 나는 애교가 좋더라. 난 좋아. 지금 테란에서 비욘 A4와 결혼하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합시다! 나랑 하자! 나야! 우리 테란에서 결혼하자. 나 내일 또 온다. 네가 원한다면 데이트 한번 해줄게. 이곳에서 함께하지 않을래? 좀 주지. 나 어떻게 생각해? 비욘 A4의 두근두근 순정만화 이벤트! 예! 당연히 애교지. 애교 많은 여자? 애교. 밝은 사람? 밝은 사람?
밝은 사람. 난 포근한 게 좋아. 난 포근한 사람. 포근한 사람? 뭐, 내는 다 좋다. 내랑 결혼하자. 테러냈어. 내랑 결혼하자. 테러냈어. 단발머리? 단발머리? 아담한 스타일? 올린 것 같아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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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의미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져. 기가 막힌 영상이에요. 네, 아 우리 비원에이퍼분들 영상 찍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재미있으셨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나중에 자서전 쓸 때 저 영상이 꼭 그 내용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 영상을 또 찍으시면서 실제로 차고나는 듯한 설렘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럼. 네, 어떠셨는지. 아, 근데 저희가 평소에 되게 막연하게 꿈꿔왔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긴 하죠. 네, 프로포즈와 결혼을 좀 막연하게 꿈만 꿔오다가 이번에 실제로 해보니까 네네. 좀 많이 이렇게 오글거리기도 했는데 뭔가 진짜 현실이 되는 느낌? 아, 네, 현실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현실에서 하긴 하는 거니까 현실은 맞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네. 테일즈 런너 상에서만큼은 진짜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비원에이퍼 다섯 분들은 또 테일즈 런너를 평소에 또 좀 즐기고 계신가요? 저요. 뭐 평소 PC든 모바일이든 저는 테일즈 런너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어? 저도 원래 이 게임을 했었어요! 진짜예요? 네. 이거 대본에 어떤 내용인데요? 네. 아 진짜 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하게 된 계기가 네.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네. 동생이 이걸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옆에서 같이 구경하다가 저도 아이디 만들어서 같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아. 네. 근데 아, 이걸 진짜 어릴 때 다 해본 게임. 어렸을 때는 한 번씩 다 해본 게임이죠. 네. 저는 딴 게임하다가 갈아타가지고. 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 네, 그럼요. 네, 최근에는 뭐 누구나가 다 즐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네. 자, 그러면 테일즈 런너와 인연을 만들어준 또 CF 촬영 현장. 자, 이거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CF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VCR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욘 A4분들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밤빠밤빠밤빠밤 본격적인 결혼식에 진행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진행될 때 네, 영상 하단에 쿠폰 번호가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 쿠폰 번호를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늘 저녁 12시까지 모든 분 전원에게 아이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자, 제가 그 듣기로는 오늘 방송이 진행될 동안 총 세 가지였나요? 네, 쿠폰 번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아주 꿀잼이니까 재미와 함께 아이템까지 얻어가는 일석이조 방송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할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총 다섯 분이 각양각색의 결혼식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재밌다. 자, 이거. 우리 산들 씨가 지금 네, 혼자서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저 예. 아. 이분 원래 이래요 평소에? 네, 맞아요. 평소에도 아, 리액션이 네. 엄청 많고. 아 진짜? 흥이 많은 형이에요. 아니 지금 약간 되게 되게 진지하시다 이분 막 원래 이러시다고. 와, 되게 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으신 분들이군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막 여기 네. 신부가 있어요, 저랑. 아니, 네, 산들이 꽃밭이고. 너무 재밌네, 이거. 네. 되나 싶다. 자, 오늘 또 다섯 분이 네, 또 각자 또 개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결혼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결혼식은 다섯 커플의 콘테스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평가 기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하객 수 그리고 팜 디자인, 결혼식 분위기, 그리고 세레나데, 신랑 신부의 만족도, 네. 오, 만족도. 네, 그리고 채팅창 반응으로 채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최종 우승한 커플의 신부에게는 앙리 상자 두 개를 지급해드립니다. 오, 대박! 네, 이 앙리 상자라는 것은 그 굉장한 유니크 아이템이 네, 많이 들어있는 네, 박스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신나게 벌써 아직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진영 씨는 뭐 화면을 그렇게 뭐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쳐다보듯이 부러지게 네, 옆에 이제 네. 신부들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옆에 네. 잠깐만 네. 지금 밧줄 가져와는 뭐죠? 지금 이분이 네? 날 묶을 거라는 생각을 네? 아, 무슨, 네. 그럼 예. 굉장히 좋은 의미죠? 예,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리 방송 시작 1시간 전쯤부터 원래 B1A4 분들의 다섯 신부님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신부팜을 생성을 해놨었어요. 자, 신부팜에는 신부의 지인분들도 초청이 되어 있고요. 자, 이분들이 오늘 결혼식의 하객분들이 되어주실 분들이겠죠? 자, 테일즈 런너 B1A4의 결혼식. 자,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 신부들의 팜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 와우. 측은 아이템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발동. 아이템 자, 보세요. 저희가 말하면 되나요? 네. 아이템을 써주세요. 네. 하면 지금부터 결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창이 떴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결혼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 떨리는데 어디? 왜 떨리지? 아니 근데 진짜 대박 화려하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지금 보니까 하객들도 있어요. 하객들도 이게 신부 판마다 지금 보니까 디자인도 달라요. 저 앙리 선생님께서 주례로 앙리 선생님이 주례로 서 계신다고요? 네. 오늘의 주례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아, 첫 번째 결혼식은 공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공사님 방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 자 그러면. 첫 번째 결혼식은 우리 공찬 씨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데 무슨 말이지? 움직여야 되나? 와 신기하다. 자 우리 공찬 씨 결혼식 눈치껏 어떻게 잘 하고 계시네요. 아 눈치가 빠르시네요. 뭔가 움직여야 하나 이러면서. 움직임 1. 네? 그걸 또 받아치. 네? 잘 살아야 반응이라. 4. 부부의 서약을 클릭하래요. 그대들은 서로를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늘 사랑하며 존경할 것을 맹세하겠습니까? 맹세합니다! 오, 진짜 맹세합니다. 와, 주례를 받으신 진짜 결혼한 것 같아요. 아, 저 주례가 나오네요, 저렇게. 맹세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시스템이. 오! 우와! 폭죽! 우와! 오, 결혼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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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어! 막내가 제일 먼저 결혼했네. 어떻게? 제일 먼저 갔어. 아이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테니까. 아이고 막내가 형들 앞두고 이렇게 제일 먼저 결혼하고 있네. 대단한 길. 어떻게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영 씨 한번 결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진영 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씨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영 씨, 네. 왜 그렇게 아련하세요 표정이? 네. 이거 원래 결혼식
근데 할 때는 약간 아 진지하게 그죠 아, 진지해. 그래서 평소보다는 사뭇 진지한 모습 그죠 사뭇 진지해야 돼요 사뭇 진지한 모습 네. 수영 전 수영 좀 하고 있을게요 오우 자 다른 분들은 이제 결혼식 전에 자 하객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 굉장히 즐기고도 있고요 자 우리 진혁 씨 결혼식 네 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도 가까이에서 자 재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되나요? 네, 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결혼식이 시작할 수 있다 자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결혼식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 자, 찍혔어. 네? 아니요, 입으로 그렇게 BGM을 채팅과 함께 자, 이게 자, 앞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또 신부분께서 꺄!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서 자, 오른쪽 마우스 네 자, 굉장히 진지하게 자, 왔습니다 자, 오,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되어봐요 우와, 어떻게? 나. 오른쪽? 네, 아니,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네. 오. 자, 지금 이거 보면 네. 앞에서 하트가 막 뿅뿅뿅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 맞아요. 굉장한 사랑. 네, 양쪽에 보시면은 또 우리 하객분들께서 결혼 축하하신다고. 네, 아우, 이게 신부판을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도 되어 있고요. 네, 결혼 시작이 안 된대요. 네, 결혼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네, 주례를 보시는 문어 선생님께서 배가 고프신지 지금 멘트를 제대로 던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어. 자, 우리 진영 씨가 혹시 네. 이 중에서 몇 번째 나이 순으로 따지면 몇 번째신가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신우와 함께 첫 번째라고 네, 할 수 있죠. 아, 이제 나이가 가장 네, 네 가장 이 중에서 가장 큰 형이시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큰 형이 장가 가려고 하니까 우리 옆에서 공찬 씨가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아, 그쵸. 네. 큰일 났어요. 왜 안 되지?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진영 씨가 이 결혼 뭐예요? 네? 이 결혼 뭐예요? 네, 우리 진영 씨가 그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네, 다른 팬분께서 와서 이게 파토를 낸 것이 아닌가. 안 돼! 안 돼! 이 결혼은 뭐야!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진영 씨는 잠시 뒤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결혼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들님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들님 차례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 산들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네? 아니죠. 네, 옆, 네, 이, 네, 이쪽에 네, 아니, 우리 하객분들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네, 이런 채팅창도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네, 결혼을 진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아, 제 입을 자꾸 막으시려고 하시네요, 이분들이. 네, 결혼을 막으려고 한다고요? 아니, 제 입을요. 네. 아, 제가 뭔가를 막으려고 한다고? 뭔가를 알아냈어요. 네, 네? 네 이제 뭘 알아내신 거지? 네, 제가 지금 여기 외치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신랑한테 잡혀서 할 거라고. 아, 네. 아. 자, 그러면 우리 산들님 결혼식 한번 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진짜. 아, 이게 참 재밌네요. 와. 네, 이게 유저분들의 채팅이 가끔 가다 보면 저희 상상 이상의 드립력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이제 천천히 걸어가서 아니 그 결혼식을 할 때는 보통 그 신랑이나 신부 측이나 둘 다 약간 엄숙한 분위기 써야 되는데 우리 산들님은 참 즐거운 네 즐거운 결혼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아 웃음이 진짜 많으시네요. 뭐야 얘들 뭐야? 오 갑자기 막 뛰쳐 들었어요. 잠시만 여기가 하객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됩니다. 안 돼. 난동이다. 결혼식 난동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저 갑자기 결혼식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시네요. 네. 안 돼.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주례사분께서는 주례를 봐주고 계십니까 지금? 네 모르겠어요.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례님께서 어 자, 뭐야? 네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리고 아 다시 들어가라고 신부 제 신부님께서 지금 명령 아 이제 하시네요. 아 이제 네네. 나오네요. 네.
자, 하단에 자막으로 이제 뜨고 있습니다. 맹세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네.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신부 측이 이제 허락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네요. 네. 그 신부 측이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신부 측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예, 신부가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네. 아니 찬대님은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곤란해지는데요. 일단 산대님께서는 결혼을 시도했었으나 결혼을 실패했다는 아, 진짜로? 네, 이력이 진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와, 네, 결혼을 해보지도 못한 이혼남이 되는 겁니다. 예, 아, 버스에 내가 뭘 대답하면 되겠어? 간다. 얼른 대답해. 아 그랬어. 상대방이 네. 뺨 맞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이게 신부분이 지금 산대님을 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아 나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싫다. 아, 예, 그럼요. 이 가정은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나한테 뺨 맞고 싶으냐? 나한테 대답을 내야 내가 응답을 해줄 것이다. 너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 나한테 잡혀 살아야 돼. 이런 거 같거든요. 제가 졌어요. 제가 졌어요. 네, 아 드디어. 네, 결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진행해서 바로님 결혼식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님께서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막 수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지금은 좀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네, 바로님 왠지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아, 운동 좋아하죠. 네, 수영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몸도 좋으신 게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아, 네. 자, 지금 아, 여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네, 산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마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해외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처럼 네, 즐거운 파티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자의 결혼식을 보는 느낌인데요, 디자인이? 저는 약간 좀 네. 개인적으로 조용한 결혼식을 원해요. 아, 조용한 결혼식이 좋다. 네, 다들. 자, 그럼 바로님께서는 또 채팅창도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꾸 어떤 분이 저보고 랩 배틀 하자고. 결혼식장인데 결혼식장에서 랩 배틀을 네? 여기서 랩 배틀을 한다고요? 아니 저보고 자꾸 랩 배틀을 하자고. 아, 어떤 사람이 랩 배틀 한다고 그랬다고요? 네, 이분이 위너의 송민호 씨래요. 아, 잠시만요. 아니 결혼식인데 그 하객이 외치는 말에 지금 발끈하시면 안 되죠. 지금 결혼식을 하셔야죠. 야, 하객분이 나 신랑한테 랩 배틀을 하죠. 랩 배틀해. 네? 지금 랩 배틀을 하자고 그랬다고. 오, 저 쓰러졌어요. 네? 저 쓰러졌어요. 아, 갑자기 자요? 누가? 쓰러졌는데? 아,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저 결혼 어떻게 합니다? 네, 결혼식 도중에 이제 주무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앞으로 천천히 이제 신부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결혼식 와, 시작되네요. 좀 와. 남자인데요. 네. 아,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네, 캐릭터가 춤추면서 아주 신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식이 시작이 돼서. 저 신부님도 왜 춤추는지 모르시네요. 네. 아이 뭐 결혼식이 되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뭐 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노래가 이렇게 신나는 댄스 음악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EDM이 흘러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드는 것처럼 결혼식이 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드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결혼식이 하나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거 네. 어떤 분이 와서 자꾸 블락비 춤추시는데? 네, 아유 저는 비욘드가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스윗걸 춤추라고 스윗걸. 네. 이거 노래 한번 불러주면 예, 또 이 친구들이 스윗걸에 맞춘 춤을 추지 않을까요? 그럼 스윗걸 한번 쳐볼까요? 5, 6, 7, 8 스윗걸 나비처럼 날아가래.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네? 결혼식 가다 갑자기 수영을 하고 가시나요? 결혼부터 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셔야죠. 결혼 이거 신부 입장 안 합니까? 네, 아니 여기 분들께서는 또 입장 제대로 하셨었는데. 노래 부르네요. 자, 이게 결혼식의 진행이 예, 예. 아 이게 엄숙한 줄 알았는데 우리 바로 씨가 예. 이제 끝났네. 와른다 아 이제 되나요? 네. 자, 이제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씨 결혼식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강할 때나 죽음이 그대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늘 사랑하며 존경할 것을 맹세하겠는가?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이거 신부분께서 이거 들으시면은 굉장히 기분 저도 네, 무조건 맹세. 묘하실 텐데 말이에요. 무조건 맹세. 네. 자, 그럼 결혼 끝난 건가요? 어 뭐야? 자 아닙니다 이제 아 여기 맹세 네, 양측에 맹세합니다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의식이 끝난다. 부디 행복하게 바란다. 그럼 나 바빠서 이만. 어 예. 저 결혼했어요 여러분. 어. 자 이제 결혼 네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결혼이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신우 씨. 예. 드디어 자네 차례가 왔다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우 씨의 결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 신우 씨의 그 결혼식장 모습은 벚꽃이 와, 만연하는 오, 멋있다. 부럽다. 로망이 있는 곳이에요. 나는 왜 이래? 네 신부분하고 막 춤추면서 지금 신나게 춤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라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례사분의 분한테 천천히 그렇죠. 입장 자 입장 입장 자 입장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까 공찬 씨랑 보니까 그거 연출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공찬 씨가 이걸 되게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신우 씨 네 자 와서 나가면요. 자 우리 주례사분 네 네 네 주례 자 주례사분 보고 네 네 자 우리 신부분께서 아이템을 썼는데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제가 여기서 몇 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게임 안에서의 결혼식 과연 연출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우 씨의 신부분께서는 신우 씨와 지금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결혼을 하고 있어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민센터에 가셔서 실제로 결혼 신고하고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사랑을 하면 그것이 결혼이 된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을 썼는데 아 우리 신부분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웃고 네? 계세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자 아, 아니죠. 자 일단 신우 씨 지금 네. 결혼식 우리 주례사분의 멘트가 네.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례사 아 지금 우리 신우 씨가 네. 우리 아내가 되실 분에게 네. 행복해요라고 하니까 아 저도요 이러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둘이서 예 네, 아주 알콩달콩하게 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 또 결혼 축하하신다고 아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진영 씨 네 자 우리 진영 씨 우리 진영 씨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진영 씨가 네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 화면을 네. 넘어주시죠. 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다음에 저희 신부분들께서 이 결혼을 하시면서 아, 어떠한 결혼식을 원하셨었는지 자, 우리 공찬 씨부터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찬 씨가 신부분과 결혼을 하는데 네네. 자,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꿈 없었어. 일단 저는 결혼식장이 크루즈 있잖아요. 아 크루즈 결혼식이요? 배 위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공찬 씨 되게 잘 나가신다. 아니 이게 멋있다. 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이기 때문에. 아 크루즈 결혼식. 네.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기가 막히네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크루즈 결혼식을. 아 그리고 우리 진영 씨는 어떠한 결혼식을 꾸셨었나요? 저는 야외 결혼식. 아 야외 결혼식이요? 야외 이제 역시. 꽃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딱 자라져 있고 그런 꽃밭을 거닐며 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산들 씨는 네 예. 아 얘기도 듣기 전에 벌써 좀 웃긴데 자 우리 산들 씨는 어떠한 결혼식을 원하셨나요? 아 저요? 저는 열기구 위에서 하고 싶어요. 아이고 야, 둘이서 네. 둘이서 그냥 둘이서만 뭐라는 거야? 왜 아니 왜 그러세요? 주변은 블루투스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아, 미치겠다. 왜 우리 둘이만 같이 하는 그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산들 씨 진짜 되게 4차원이시네요. 아 참. 자 그다음 우리 네. 바로 씨는 어떤 결혼식 꿈꾸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 뭐 다양하겠지만 네. 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모든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네. 한 200명, 300명씩 모아서 아~ 네.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약간 콘서트장 같이 무대를 설치해놓고 한 팬분들 다 초대해서 한 1000명? 아, 진짜? 아 그렇게 크게? 네, 그래서 크게 막 공연도 하고 결혼식도 했다가 아, 뭔지 알 것 같다. 진짜 네. 그 콘서트 같은 결혼식 있잖아요. 네. 약간 뭐 퍼포먼스도 약간 있고 그쵸. 이렇게 모두가 다 즐겁게 네, 그리고 현관중에 이제 멤버들이 축하 공연도 해주고 네, 그런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요. 아, 산들씨 들으셨죠? 예? 네, 보고 배우세요. 저런 결혼식이 훨씬 더 좋다고 열기구 말고요. 아, 절대 안 해요? 아, 전혀 저, 아니, 절대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는 거죠. 아, 네. 자, 우리 신우 씨는 네. 만약에 결혼식을 하신다면 어떠한 결혼식을 저는 네, 원하셨었는지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네. 신부랑만 단둘이서 하고 싶어요. 아, 시크릿 결혼식? 네, 아무도 모르게. 쳐대주신. 아, 진짜 보니까 되게 우와. 개성이 이렇게까지 뚜렷할 줄이야. 이거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아, 보통은 그래요? 좀 비슷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해서 이제 좀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 아, 둘만의 추억으로? 아. 자, 그러면 자, 오늘의 결혼식 랭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1등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자, 혹시 왠지 난 아닐 것 같아. 두구두구두구. 나는 발효일 것 같은데. 네, 네 내가 들었어. 내가 오늘의 페일즈런너 결혼식에서 내가 1등이다 하신다고 예측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요. 진정 씨요? 네. 저요. 찬이. 산들 씨. 찬이. 예상을 뒤엎 크루즈? 공찬 씨랑 전 예상을 뒤엎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예상을 뒤엎고 네. 진영 씨가 1등을 할 것 같다. 네. 자, 과연 오늘의 1등 결혼식은 누가 했을지 난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등은 오! 네, 사실 어디였어? 네, 예상에 한채 오차도 없이 자, 완벽한 결혼식을 보여주신 우리 공찬 씨가 오늘의 1등 자기야 MVP 1등 했어!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자기 안기박스 아들아 안기박스 두 개 네, 아 그렇네요. 네, 공찬 씨의 아내가 되신 분께서는 네, 안기박스 두 개를 네, 획득을 네. 했습니다. 자기야! 아, 축하드립니다. 자기야 1등 했어! 자, 근데 저 MC님께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어요. 뭐죠? 너무 답답해서 기속말을 네. 잠깐 네. 네. 뭐죠? 엄청 궁금한데요. 뭐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참나. 아, 여러분들. 왜 그래? 왜 그래? 아, 네. 몇 개가 있었는데요. 아, 예. 아,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힌 정보가. 뭐죠? 뭐죠? 아,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자. 아. 예, 이거 말할게요. 예. 모르죠. 뭔지 모르죠. 네, 산들 씨가 여태까지 웃던 이유는 바로 산들 씨의 신부 측이 사실 남자였습니다. 진짜요? 김반전이. 아, 진짜? 캐릭터도 네. 바꿨어. 캐릭터도 남자로 바꿨어. 지금 이제 아예 되는 거. 이런 상황이 되기. 와, 진짜. 아니 이래도 됩니까?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취향을 네. 존중하기 때문에 네, 취향 존중.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맹세할 때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 이랬구나. 예. 네, 뺨 맞고 싶냐, 막 예, 이런 예, 멘트 예, 하셨었는데요. 밧줄로 꽁꽁 그게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네, 예. 좋은 의미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 자,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네. 여보야. 여보는 남자야, 여자야? 아, 네. 또 바로 씨는 이 얘기 듣고 불안하니까. 여자래요. 아. 아, 네. 네. 아, 지금 굉장히 안심하시는 바로 씨의 모습. 자, 지금까지 몇 년생? 네. 아, 지금 그런 거 네. 이 미팅은 나중에 뭐 서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시고 네, 뭐 올라오고 싶어. 제 동생보다 어리네요. 네. 네? 아. 아, 뭐 그 정도 나이 차면은 아, 네. 뭐 그 또 우리 바로 씨가 네?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이해해줄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이런 포용력. 그럼요. 그렇죠. 네, 남자가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결혼식에 이어서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온라인 팬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미팅. 자, 지금부터도
자, 영상 하단에 또 쿠폰 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쿠폰 번호와는 다른 쿠폰이에요. 엄청나죠? 자, 이, 네. 자, 이 쿠폰을 입력하시면 테일즈런너 아이템을 전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른 쿠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둘러 주시고요. 자, 이 이후에 코너에서도 쿠폰 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종료가 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가는 이 쿠폰이 이전에 나갔던 쿠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다음에 나가는 쿠폰도 이 쿠폰 번호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자,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기 위해 자, 여러분들께서는 레드 피에로 팜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드 피에로 팜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에서 테일즈런너 유저분들과 함께 비욘에이프의 팬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 팬미팅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사전에 받아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또 저희가 문화상품권 10,000원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 네, 여러분들. 자, 여기 방제복과 패스워드가 지금 자막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네 25. 오세요, 오세요. 막 들어오시면. 자,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오, 들어와, 들어와. 오, 뱀뱀이 찼습니다. 아유. 오, 네. 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동안 저희가 먼저 사전 질문 받아놓은 거 네. 자, 몇 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와. 색다른 결혼을 하신 산들 씨에게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네네. 자, 비욘 A4 멤버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나요? 오, 결혼. 아, 제가 먼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죠? 예, 아, 이게 원래 내용이. 아니요, 뭐. 예, 예. 아, 원래 내용대로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럼요. 우리 이제 대본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찢어버려, 찢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작가님이 슬퍼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먼저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로 아까 전에 아, 네. 제가 남자인지 잘 모를 때 솔직히 잘 모를 때 네. 처음 입장하기 전에 아 사실 좀 설레더라고요. 네. 아 결혼이라는 거 하면 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뭔가 아 막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래서 아 그 뭔가 이 테일즈런너 결혼식을 경험하다 보니까 네. 뭔가 그 결혼식의 느낌을 살짝 새삼 네네. 느끼게 되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나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장 빨리 결혼할 것 같다. 그렇죠. 네, 라는 예. 말씀이시죠. 어우, 좋은 의견이네요. 아, 그럼요. 네, 저희도 아주 산들분의 미래 결혼 생활 예.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아내분과 열기고 재밌게 타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이번에는 우리 신우군에게 네. 들어온 질문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뮤지컬에 도전했다고 들었는데 네. 생애 첫 뮤지컬 무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군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뮤지컬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정말 도전을 해봤는데 네. 너무 좋았고요.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도전해보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저도 해보고 싶네요 이런 거. 근데 저는 능력이 안 돼갖고 못해서 아 신우군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그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비욘 A4 아 정말 대단하네요. 자, 진짜 기운 빠진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난 언제 이런 거 해보나? 자,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한 비욘 A4 멤버분들. 자, 다음은 우리 진영 군에게 네. 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군도 다음번에 연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전쟁 영화. 전쟁 영화요? 네, 전쟁 영화에서 뭔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아, 네. 와, 이건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네요. 진짜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에서 뭔가 진지한. 네, 그렇죠. 네. 네. 그 마치 태극기 휘날리면 아, 그렇죠. 장동건 씨와 원빈 씨 같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멋진 역할 한번 네. 해보고 싶다. 네네. 나도 연기만 된다면. 아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딱 들어가고 네. 엎드렸어. 쫙쫙쫙쫙 이렇게 하고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네.
곱자 씨, 아유, 우리 곱자 씨가 또 제 팬이시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도 사실 곱자 씨 팬이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전 이벤트에 또 참여를 하지 못한 우리 질문을 하지 못한 유저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자 우리 비욘드 A4 멤버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질문 골라내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서 이제 질문을 골라야 되나요? 네, 자, 우리 그 참여하신 테일즈런너 유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욘드 A4에게 이것이 너무 궁금했다. 이런 거, 거리낌 없이 팬미팅이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야, 진짜 눈이 질문. 네. 어우, 이게 너무 빨라서 못 보겠어요. 저랑 결혼해요. 이혼해요. 네. 네, 이거는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비욘드 노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비욘드 노래는 네. 네. 한번 저는 네. 이번 앨범에 10년 후라는 노래. 10년 후? 10년 후라는 노래가 가장 좋았다. 네, 저 10년 후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공찬 씨가 네, 네 아직 질문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네네네. 자, 한번 그 여기 팬미팅 현장 제가 한번 보면서 네. 질문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자, 여기에서 자, 어떠한 질문이 가장 나을까요? 갑자기 바루 씨한테 막 네, 방금 전에 바루 씨가 답변하니까 더 바루 씨한테 막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자, 가장 적절한 질문. 뭐가 좋을까요? 적절한 질문. 네. 적절한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오빠들 키 몇이에요? 저 이거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키는 181입니다. 네? 아, 진짜요? 예, 예. 부럽습니다. 왜 됐습니다. 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몇 킬로? 65킬로입니다. 어이구,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되나요? 아유, 산들 씨 몇 킬로세요? 네, 쉽게 몰라요. 쉽게 말해도 됩니다. 쉽게 말 안 하시네요. 아니 모릅니다. 저는 안 재봤어요. 자, 바로 씨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분께서 바로 오빠. 네. 군대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이렇게 채팅이 아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사나이를 갔다 왔는데 네. 진짜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엄마 네. 아빠도 많이 보고 싶고 멤버들도 보고 싶은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네, 제가 그 진짜 사나이 간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밥은 잘 먹을까? 걱정 많이 해주셔서 저는 팬분들이 좀 빨리 나와서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게 또 팬분들의 관심과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그렇죠. 정말 네.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분들의 관심이야말로 저희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씨가 팬분들을 정말 보고 싶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형화된 답이면서도 진짜 정답이거든요. 네, 네, 누구나 똑같이 답변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찬 씨에게 네, 질문이 왔는데요. 자, 포토그래퍼 공찬식님 출산은 주로 어디로 하시나요? 라고 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또 사진전을 열었었거든요. 네네. 회사 사옥에서 1층에서 했었는데 네. 사진 촬영지가 뭐 서울숲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일본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이제 네. 활동하면서 여러 곳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진 찍은 것들로 모아서 이제 사진전 했었습니다. 출산은 딱히 정해놓지는 않고요. 즉석에서 이제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하, 기분에 따라 다르다. 네. 네. 어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팬미팅 현장 자 여기서 산들님 네. 캐릭터 가만히 좀 두면 안 될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혼자 있고 싶어서 계속 달려다니고 혼자 있고 싶어서 나 오늘 혼자 있고 있을 때 말해 부인 챙겨요 부인 남자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를 저희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B1A4가 퀴즈를 내면 시청자분들께서 맞추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와. 자, 맞추신 시청자분들께는 저희가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B1A4 멤버분들께서 또 따로 퀴즈를 하나씩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 산들군이 네네. 자, 어떤 퀴즈를 준비했을지. 예, 아, 일단 첫 번째 질문이죠. 네. 제 신발 사이즈는 몇일까요? 오. 근데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살이 빠지면서 발 사이즈도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오. 65 예상해 본다. 그게 그럴 수 있나요? 발 6... 사이즈가?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 지금 네. 예전에는 못 신었었는데 부피가 좀 달라졌죠. 네, 네.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네, 네? 265, 250, 270, 와. 280. 오, 너무 많이 올라,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네. 약간 보이는 걸로 할게요. 300, 아, 270. 잠깐만. 어,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70,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75, 70. 네, 발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누가 270rpm이라고? 오, 네? 뭐야? RPM 뭐야? 네, 여러분들 RPM은 아닙니다, 발 사이즈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내놓으세요. 아, 이거요? 네, 신발 이걸. 아, 어? 뜨끈뜨끈하죠. 어우, 네, 어우, 진짜 너무 뜨겁다 이거. 잠시만요. 예. 이게 몇인지 모르겠네. 아, 제가 한번 신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 네. 숫자가 안 나와서, 어? 어, 대정일 씨는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저 제가 65, 70 되는데, 이거, 어, 오, 그 많이 남는다. 나보다 크다. 많이 남네요. 혹시 80? 아, 제가 원래 80이었어요. 아, 원래 네. 80. 네. 그럼 지금 75? 그렇죠. 아, 75시랍니다, 여러분. 아, 여기서 딱 75 말씀하신 분들 있구나. 아, 저는 네. 그 제가 발 사이즈가 60 딱 5라서 한 65 됐을 줄 알았는데 네. 아, 발 되게 크시네. 신발 딱 신었는데 막 이만큼이 나오시네. 원래 아, 280을 신었었는데 네. 네. 아, 살이 빠지니까 같이 이렇게 발이 항공모함이. 네. 네. 아우. 네, 남자가 또 발이 이렇게 또 크면은 네, 또 운동도 잘하고 체력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산들님 그렇죠. 운동을 잘하실 것 같네요. 아, 예,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신호 씨가 예. 네, 문제를 어, 아,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자, 신호 씨가 또 문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를 했죠. 네. 준비한 문제는요. 네. 신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난 알지롱. 뭘까요? 난 알지롱. 나나지롱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뭘까요? 하나밖에 없지롱. 어, 나도 맞춰야겠다. 뭔지 맞춰볼 사람. 아니,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올려주세요. 뭔지 맞춰볼 사람. 뭘까요? 자, 신우 씨가 좋아하는 네. 음식. 어, 자, 칼국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치킨, 피자. 자, 피자, 치킨, 된장 나왔습니다. 된장. 어, 된장. 된장만 먹나요? 네, 생된장 나왔고요. 잔치국수. 어, 네, 고기. 고기 괜찮죠. 고기 괜찮고. 지금 제가 고기 네, 그리고 라면. 여러분들, 뭐. 곱창이 아니라 곱창입니다. 네, 라면, 떡볶이, 한우, 어. 치킨, 피자, 치누님. 네. 괴기, 괴기. 네. 뭘까요? 네. 아, 정답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아, 나왔다고요? 오? 네. 정답이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우 씨 한번 정답이 무엇인지 네.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떡볶이. 아, 와, 나 맞췄다. 아~ 와. 아, 진짜 떡볶이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아, 분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떡볶이 킬러입니다. 아주 매운 거부터 달달한 거까지 뭐 맛볶이 뭐 가리지 않고 떡볶이는 다 좋아해요. 제가. 아, 매운 거를 잘 드시는구나. 네. 오, 진짜.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아련한 진영 씨. 아련. 정답 맞추신 분 아이디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아, 맞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 그러면 우리 신우 씨가 아까 전에 네. 정답 맞추신 분 중에서 한 분 뭐 이렇게 읽어 보시겠어요? 희도영 맘님. 네, 희도영 맘님께 네. 제가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련 진영 씨. 네. 자, 우리 아련 진영 씨는 어떠한 질문을 준비를 해 주셨나요? 어, 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처음으로 작곡한 곡은 무엇일까요? 아, 이건, 아, 이거는 또 팬분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 아, 팬분들에게도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곱창을 제가 곱창이래요. 곱창. 자, 곱창을 작곡했네요. 곱창. 자, 불린 걸 스윗 걸 뷰타. 아,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불린 걸 걸어본다. 자, 불린 걸 스윗 걸 족발. 자, 지금 채팅창이 와, 거의 불린 거를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지금 불린 걸인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불린 거를 처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우리 멤버들 아나요 혹시? 알죠. 그렇죠. 정답은? 아니, 아직 정답이 안 나오는데요? 정답이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적을까요? 힌트 주세요. 정말 힌트. 팬들 모르시는 유리불 타깃은 네. 저희가 쓴 게 아닙니다. 자, 과연 힌트 시작합니다. 약간 생각보다 센 노래였어요. 맞아요. 나왔어. 잘 자요 굿나잇? 위로 아니야. 너 빨리 있어요? 이럴 수가.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닉네임 방금 진영우진님께서 진영우진? 네. 네, 진영우진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필링입니다. 어떻게 또 되게 재밌게들 사시네요. 평소에도 이래요? 왜 아주 싫어요? 네, 바로님께서 표정이 난 항상 시달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표정이었는데. 아, 네. 자, 이번에는 바로님께서 한번 자, 질문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낼 문제는요. 네. 저의 애창곡은 무엇일까요? 어? 18번곡이죠. 노래방 18번. 자, 너무 쉬운데요? 노래방 18번곡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뭔지 알아요? 아이, 그럼요. 자, 여러분 맞춰주세요. 바로의 애창곡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애창곡 맞춰주세요. 나오는 분 제가 바로 골라드릴게요. 근데 자, 맨 눈으로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도 제가 보겠다. 응급실 자, 아니죠? 응급실 나왔고요. 자, 4개 나오고요. 자, 고해. 고해. 네, 도대체 여기 게임 안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고해. 네? 고해. 애국가. 아파트 나왔어요,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네, 여러분들. 자, 바로 씨는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근데, 네, 그렇게 최신 노래는 아니에요. 그쵸? 아, 그렇게 최신 노래는 아니다. 제가 아, 지났다. 뭐 나왔어요? 아, 네, 그 제목 길어요. 아, 이거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채팅 아, 여기 있다. 요거를 눌러서. 네. 창이야. 근데 또. 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나이가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케이. 아, 이거 작아져요, 다시.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목이 길어요. 그땐 아니고요. 자, 위로 쭉 올려서 아, 이게 아, 벌써 넘어갔네요, 채팅창이. 아, 방금 있었는데 아쉽네요. 일단 방금 아까, 정말 비슷하게 나왔는데 달라요. 이게 그 진짜? 그 제목이 아닌데. 아까 저 제목이 아니야. 자, 지금 여러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네,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이거 찾았어요. B1A4 색깔 있는 하트 진영님. 저예요. 아, B1A4 색깔 있는 하트. 네? 아, 형이에요? 아, 저예요. 아, 형이 올렸어요? 아, 잠깐만요. 그, 아이, 허. 네,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진영 씨가 정답을 쓴 걸 정답 씨가 정답 무한한 문과 주시는 건가요? 네, 어, 그럼 진영 씨 정답! 아~ 자, 이렇게 해서 진영씨가 문화사부가 많은 걸로 네 네, 아 이게 진영이 형 말고 네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전화라도 해줘 아 전화라도 해줘 님이 맞추셨습니다. 아, 전화라도 해줘라는 분께서 정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자, 정답은 무엇이었나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잠을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해. 아니
제 저 노래 시작하면 안 끝나요. 미치겠다. 이, 나 저는 이런 아이돌 분들 처음입니다. 저는 그 제가 알고 있던 아이돌 분들보다 너무나 활기차서 저보다 에너지가 더 많네요. 아. 자, 그다음은 우리 공찬 씨. 네. 자, 우리 사랑하는 공찬 씨. 네. 가장 잘생기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저의 문제는요? 우리 공찬 씨의 문제는 공찬 사진전에서 포스터로 쓰인 사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공찬 사진전에서 포스터로 쓰인 사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과연. 힌트는 포토전에도 있었죠? 자, 이 우리 팬분들께서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사진전을 보셨던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진짜 바로 맞추면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바로 맞추면? 어렵다. 자, 먼저 쓴 사람 제가 바로 부릅니다. 자, 지금 네. 케이블 어, 카. 네? 어, 채팅창 올려보세요. 빨리. 올려. 쭉. 야, 올려. 어디 갔어? 그분 아이디. 어, 넘어갔다. 어, 넘어갔다. 되게. 자, 그러면 5초 드릴게요. 5초 안에 제가 본 분 바로 누르겠습니다. 네. 5, 4, 3, 2, 1. 땡. 땡. 칼국수. 자, 아이디가 딱 칼국수 세 글자인가요? 어, 아, 너무 칼국수 세냐인 것 같은데요. 진혁 씨. 네. 아, 진혁 씨 문화상품권 또 받으려고 지금. 아, 진혁 씨 자꾸. 아, 진짜 분노의 타자질을 하고 있잖아요. 분노의 타자질. 아, 자기가 자꾸 정답 맞추려고. 됐어요. 저 지금 채택 이거 도배해가지고 못한대요 이제. 도배까지 걸렸어. 나 지금 빨간색 뜨는데 막. 자, 우리 공찬 씨 정답자 한 분 뽑으셨습니까? 네, 아, 아까 죄송하지만 넘어가 버려서. 네,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예.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자 한 분을 아, 아무나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브로브. 아, 너무 빨라요? 누가 오 지금. 자, 다른 멤버분들이 세상 대단해 보이죠? 와, 이게 이거 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쉬운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아까 찾았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제가 잠시 뒤에 질문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문제 낼 거 하나 생각해 두시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네, 문제 낼 거 한번 네? 생각, 아이디어. 문제. 뭐 예를 들면 나는 열기구를 타면 몇 미터까지 올라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럼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뭐. 몇 미터까지 올라보고 싶니? 나는 뭐 성층권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 공찬 씨. 소리 아닉. 소리 아님. 소리 아닉. 소리 아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아니. 아니. 소리 소 소리 아니. 아니. 소리 아니 님.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바나나. 아, 정답이 바나나. 자, 정답 바나나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자, 우리 산들 님께서 문제를 내셨었는데요. 네네. 정답자분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고자 산들 씨가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산들 씨 예.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하죠? 제 질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어렵네요. 네, 사실 그 산들 씨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도 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네. 사람이죠. 네, 제가 좀 어려워요. 되게 신기해요, 산들 씨. 아, 정말요? 네. 어, 제가 한번 만들어도 되나요? 아, 만들어주세요. 어, 최근에 산들 씨께서 네. 나간 프로그램 중에 네. 이제 대중님처럼 복면 쓴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곡에서 떨어지셨잖아요. 네. 네. 그 곡이 떨어진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있죠. 네. 임팩트 있게. 아, 네. 예, 그럼요. 그 네. 곡의 제목은 아. 아하. 자, 여러분들. 자, 저같이 가면을 쓰고 산들 씨가 한번 나가서 자,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떨어졌을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떨어졌을까요? 뭘 남긴 것 같죠? 네, 뭔가 남긴 것 같죠? 어떤 노래였을까요? 자,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네. 자,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아,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자, 진영 씨가 계속해서 도배로 답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네요. 네. 네, 자, 정답자 한 분. 처음에 나 마초마초라는 분이 네 낙인이라고 네 마초마초 자 마초마초 분께서 네 자 산들님께서 자 여기는 낙인. 모두가 낙인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낙인 외치고 있어요. 진영 형이 낙인 올린 순간부터 다 낙인이래. Everybody say 낙인 낙인 네 그렇습니다. 낙인.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은 사실 싱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낙지.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 잠시 조금 이따가 시청자분들이 듣게 되는데요. 진영 씨가 시청자분들이 듣기도 전에 낙인이라고. 네. 자, 이거는 스포일러 수준이잖아요. 이제 낙지래요, 낙지. 막 낙지. 아이 진짜. 낙인 한번 불러주세요, 한주근. 어, 진짜 라이브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아유. 가슴을 떼인 것처럼 눈물에 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네. 기가 막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바로 옆에서 들으면 다르긴 다르네요. 네. 아, 다른 의미 아닙니다. 다르긴 다르다고요. 아, 원래 잘 부르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다르긴 다르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쉽게도 자 팬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주고 싶어.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다. 근데 아니요. 이거. 어떻게 된 게 이분들 진짜 게임 안에서 채팅 치는데 진짜 신났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 제가 알기로 그 테일즈런너의 연령층이 살짝 이제 저희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양반들은 더 재밌게 막 이분들하고 채팅하면서 네.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게임 안에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삐에로가 초대했어. 삐에로가 초대해줬어요 저희를.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대망의 순서입니다. 오! 자, 바로 헬즈런너 게임하기 순서입니다. 우와! 자, 이번에도 게임하기 순서로 넘어오게 되면서 자 영상 하단에 또 쿠폰 번호가 이제 노출이 될 거예요. 오! 자, 이 쿠폰 번호는 자, 쿠폰 번호를 바꾸도록 하고요. 쿠폰 번호는 저희가 마지막에 방송 끝나기 전에 따로 세 개를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 잘 들으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비원에이퍼 분들과 함께 자 게임 즐길 준비 되셨는지요? 떨린다. 네, 네, 네. 아, 자 방송이 끝날 때요? 아, 네 여러분들, 자 방송이 끝날 때 쿠폰 번호 세 개가 동시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와우. 그때 모두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방송을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비원에이퍼 분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때, 자 방이 생성될 때마다 화면 하단 자막으로 자 생성된 방 제목과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3만 캐시 일단 와, 한 번에 3만 캐시 딱 한 번만 네 딱 한 번만 만약에 네? 왜 그렇게 원하는 게 많으세요? 저희도 주세요. 네 장난이고요. 아니 그 아까 진영 씨가 문화상품권 만 원을 얻은 뒤로 모두가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서로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아, 떨려. 나 좀 긴장되죠? 날짜일 것 같은데? 저희가 테일즈런너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네네. 잠깐의 시간을 내면서 자, 제가 질문 한 번씩 해보고 싶었는데 네. 자, 우리 공찬 씨. 네. 네, 이렇게 또 온라인 팬미팅을 해보니까 네. 네, 세상 느낌이 다를 텐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또 항상 이제 팬미팅 하면은 눈앞에서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채팅을 하는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실제와는 약간 색다르다. 네. 우리 진영 씨는 자기가 팬이 된 것처럼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잠깐 동안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아, 우리 팬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자, 우리 산들 씨는 네. 혼자 있고 싶다고 했었는데, 자, 우리 팬미팅, 온라인 네. 팬미팅. 자,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약간 캐릭터들이 많이 뭉치니까 정신이 없긴 한데, 네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뭐 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팬분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씨. 저도 진짜 팬분들의 마음을 뭔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마냥 그냥 생각만 했던 결혼과 네. 프로포즈를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네. 살짝 민망하긴 하지만 좀 기분이 오네요.
네, 아 기분은 온다. 어, 아, 좀 되게 이상했어요. 막 진짜 결혼하는 느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우 씨도 한번 마지막으로 네. 들어볼까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팬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즈런너에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서 뭔가 생소하긴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다섯 분의 소감도 모두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테일즈런너 본격적인 게임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연습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욘드 A4 멤버분들께서 자, 모두 준비를 하시고 네. 자, 우리 사전 연습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네. 우리 산들 씨. 누가 이 중에서 1등을 할 것 같나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아마 찬이? 오, 저요? 아, 공찬 씨요? 네, 찬이가 게임을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찬이 아니면 진영이 형이 네, 유력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바로 씨 네. 누가 꼴찌 할 것 같나요? 신영이 꼴찌 할 것 같습니다. 신영이 평소에 달리기 느려요. 아, 진짜요? 저희 멤버 중에 제일 느려요. 아, 진짜요? 네. 아, 보기에는 되게 운동 잘해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도 실제로 느리지 않을까. 아, 손가락도 느릴 것 같다? 네. 아, 신우 씨. 아,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뭘 모르네요. 아, 제가 느린 척을 하는 거지 느리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자,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오, 자, 떨려. 시작! 고, 고! 컴온! 얍! 오, 시작보다! 오, 예, 예, 예! 야, 떨려, 떨려! 나 긴장해야지? 이긴 거 말 거야! 우리 바라분들, 저를 좀 응원 좀 해주세요. 파이팅!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자, 우리 바로 씨는 지금 진짜로 긴장했어요.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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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아, 나도 떨어져. 아, 내 1등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아, 나 채팅 치고 있었어. 자, 지금. 뭐야. 왜, 나 왜 이래? 나 왜 이러니? 나 왜 꼴등이지? 와, 진짜. 자, 지금 보면은 공찬 씨가. 아, 예상대로. 산들 씨의 예상대로 지금. 공찬 씨가 선두에 앞서고 있고요. 아, 안 돼. 자, 지금 진영 씨랑. 지금. 오케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어떻게 하는 거니? 네, 바로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안 돼, 떨어졌어. 바로 씨가 지금 현재 꼴찌. 아, 바로 꼴등이에요? 네. 아, 꼴등하고 있니, 너? 어려워. 쫓아간다, 쫓아간다, 내가 쫓아간다. 자,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산들 씨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산들 씨 되게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여중에 봉찬 씨는 연습한 거 아닌가요? 네? 아, 평소에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거의 초반에 살짝 실수하시더니 거의 실수 없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 왜 꼴등이죠? 아니 그걸 왜냐고 물어보셔도 왜냐고 물어보셔도 지금 이게 바로 씨 여기서 이렇게 꼴찌를 하시게 되면 약간의 그 자존심에 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댓글 보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네. 날고 싶다. 사실 나 네, 특히나 지금 신우 씨한테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나한테도 지는 거. 거꾸로 왜 뭐야? 그랬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오, 이거 유령 때문에 그래요 형. 깜짝 놀랐어. 아니 보니까 근데 뭐 바로 씨도 엄청 위터. 꼬리. 하는 건 아닌데. 벌써? 아싸 이등. 예. 아 지금 이 와중에 공찬 씨 1등, 산들 씨 2등. 아직 한참 멀으셨군요. 자, 3등은 진짜. 거리가 너무 멀고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리타이어! 이게 뭔가요? 아리언. 우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신했다. 아니, 경험치 이렇게 넣었다. 1등! 나 2등. 2등이라도 뭐. 자, 여기에 저희가 자, 이 순위에 대해서 네. 변명할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을 해야 됩니까? 네, 변명할 시간. 자, 우리 진영 학생. 네. 네. 일단 못 들어오셨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1등이었고요. 네. 봤습니다. 처음에 1등이었죠. 스타트가 좋았어요. 아, 첫 스타트가 좋았다. 네. 하지만 뒤에 애들이 너무 무섭게 따라왔어요. 이 동생들이 네. 감히 그거죠. 마치 도로 위에서 아빠 운전이 들어오듯이. 그렇죠. 뒤에서 막 이렇게 바로 바짝 붙어갖고 막 따라오니까 아 그래 너 먼저 가라. 그렇죠. 양보를 해준 거다. 양보를 해준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씨 얘기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자, 신우 씨가 분명히 다리가 느리니 손가락도 느릴 것이다 했는데. 되게 웃긴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눈빛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네. 연습 게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 한 판인데 한 판 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공찬 씨를 따라가는 건 좀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예. 한들 씨 정도까지는 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자, 진혁 씨가 한들 씨 이기는 거 한번 제가 예상해 봅니다. 이 형님은 좀 쉬운 곳으로 가면 좋겠어요. 다른 맵으로 가능하나요? 자, 레디 해주세요. 레디를 해주시고요. 네. 자, 와. 오, 예스, 예스. 제가 한번 해. 누워 보십시오. 맨 처음 시작하면 다 같이 컨트롤을 연타하고 있어. 맨 처음 컨트롤을 빨리 해야지. 컨트롤을 빨리 떨어지거든요. 이게 싸가지고 조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1등. 다 올드야. 돌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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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영 씨가 항상 그렇듯이 초반에 1등. 어, 뭐야? 자, 진영 그는 과연.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잠깐만. 아, 산들 지 한번 떨어졌어. 아, 야, 나 산등이, 나 산등이, 나 산등이. 어, 나 병이 많았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네, 아, 이번에는 그래도 바로 씨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안 돼, 나 왜 이래. 저 3등이, 3등이에요. 아니, 지금, 아, 이 와중에 산들 씨가 갑자기 지금 1등으로. 예스, 예스. 올라갔거든요. 네. 자,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공찬 씨. 이거는 뭐 산들 씨와 공찬 씨의 1대 1이 아닌가. 이거 아이템 어떻게 써요? 네. 10부터 10부터. 자, 그들만의 아~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 안 돼, 안 돼. 안 돼, 찬이 온다 봐. 아, 공찬 씨가 지금 아~ 여기서, 네, 낙하 구간에서. 어, 뭐야, 어, 구름 잡아 왔고요. 자, 오,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왜 점프를 안 되니, 너 뭐하니? 아, 이거, 아, 3대치 한번 실수했어요, 지금. 아~ 자, 진영 씨 지금. 아, 누구야? 아, 아, 진영 씨 한번 부딪혔어요. 지금, 아, 맹렬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 많았어. 아싸? 아싸? 너무 힘들네, 이거. 지금, 바로 씨. 아, 야, 바로 씨 안 돼! 자, 지금 바로 씨 각성했고요, 지금. 어떻게 각성했어, 저거? 자, 지금 바로 씨가 막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바로 뭐라고? 자, 바로 씨가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씨, 바로 씨 맞았어, 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바로 씨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처음 보는 건데, 저거. 자, 지금 바로 씨가 2등이고요. 오케이! 오, 파이널! 나 아, 마지막인 줄 알았어. 마지막 바퀴였는데 지금 산대 씨가 아, 이거 구름 뭐야? 끝난 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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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졌어. 이렇게 공찬 자, 지금 바로 씨랑 산대 씨랑 아, 아, 조금 거리 차이가 좀 남자. 이거는 1등 혼자서 달리고 있어요. 아, 아, 안 돼! 아,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아, 안 돼! 아,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왜 이래? 아, 안 돼! 아, 나 왜? 아, 지금 공찬 씨, 신우 씨, 바로 씨, 뭐 지금 아, 아, 어, 왜 이래? 자, 이 와중에 잊혀져가는 진영 그의 모습. 자, 그는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벌써. 오케이, 그러니까 산들 이겼다, 산들 이긴다. 아니, 산들 씨 보면 계속 안 돼, 안 돼 하면서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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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진짜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어. 이거 안 돼! 아! 한 대씩 가야 돼! 아! 2등! 아, 뭐야! 아! 아, 나 2등! 아, 야! 나 4등! 5등, 5등! 오, 치열하다. 자, 갑자기 진영씨가 5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 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신영! 누가 1등이야? 자, 이번엔 1등 하신 우리 산들씨. 어? 네. 한들 씨. 네. 자, 소감 어떻습니까? 아, 정말 치열한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번에 네. 진짜 치열했어요. 아, 아 근데 제가 또 실력이 어느 정도 이 네 분보다 괜찮다는 게 네. 네, 여기서 확실하게. 무슨 소리 방금 네. 내가 1등했는데. 그 전까지 그래도 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다른 친구가 이기다가도 마지막 판에 내가 딱 이기면 최후의 승자가 결국 승자예요. 그럼요. 아, 결과를 네.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는 산들 씨가 1등이었으니까 기대합니다.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자, 즐기는 달리기 바로 이어 달리기 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이 이어 달리기는 자 지금부터 자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방 제목과 패스워드를 대박. 알려드리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혹시 A번? 네? 저게 뭔가요? 아 라인 라인 네. 선택 자 산들씨가 D라인으로 아. 가주시면 되고요. 자 공찬씨는 네. C라인 신우씨는 E라인 네, 진영씨는 A라인
자, 바로 지금 디자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로 할까요? 3으로 할까요? 우리 3으로 다 같이 합시다. 3? 우리 그래? 다 같이 3으로 합시다. 아, 네. 첫 번째 팍 해야 되지 않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마지막 승부는 B1A 분들은 첫 번째. 아, 첫 번째로요? 네. 오, 예.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 팬들, 우리 팬분들께서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어디로 간다고요? 첫 번째. 네. 아, 오케이. 자, 바로 지금 B라인에서 첫 번째 주자로. 자, 이거는 뭐 자, 그거죠. 우리 B1A4 분들께서 물론 저 유저분들보다는 당연히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유저분들께서 얼마나 잘 채워주실지, 우리 팬분들께서 얼마나 잘 채워주실지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준비 혹시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잠깐. 네. 자, 지금 비밀번호하고 강제 공개됐거든요. 네. 유저분들 5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자, 유저분들 추가 5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야, 들어오세요. 어, 근데 여기 바통 넘기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Shift 키 누릅니다. 아. 오. 저 들어오셔봐. 굉장히 좋으시네요. Shift 키. Shift 키. Shift 키. 아, 잘했으면 좋겠다. 내 팬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네, 제가 그 여기 B1A 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네. 우산들 좌 바로 이렇게 계신데 네. 이 두 분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럼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떨려. 4, 3, 이거 2, 이쪽도 돼? 1, 1. 어? 이거 된다고 하던데 나는 뭐지? 아, 우리 그래? 컴퓨터를 했을 때 안 됐었거든. 손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 아. 아, 재밌겠다. 하나 컨트롤. 자. 아. 자, 긴장되는 준비해. 설치. 아, 실패. 오, 맞아. 맞아. 떨어지자마자 바로 달리네요. 갑니다. 자, 나 왜? 나 1등이야. 나 완전 1등이야. 완전 잘해 나. 자, 지금 진영 씨가 1등. 어. 자, 공찬 씨가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요. 그래. 자, 상대 씨가 3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4등이 바로 씨, 그다음에 5등이 신우 씨입니다. 와, 나 왜 이래? 나 1등이야. 자, 진영 선수. 미안해. 자, 그는 항상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안 돼. 누구야? 자, 이거 진영 선수가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기. 가자. 어, 뭐야? 저거 뭐야? 우와, 여기는 막 발을 거네. 아, 자, 이거 공자 씨가 1등으로 어, 올라갔고요. 터치. 터치. 자, 진영 씨와 신우 씨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터치 어떻게 합니까? 어, 터치 있다. 터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한치라. 오, 아웃. 와, 버스 잘한다. 잘한다. 수라야, 제발. 아싸 경리단길 자기야. 와, 야, 완전 잘해. 완전 버스 잘해. 버스 잘해. 야, 버스야. 와, 야, 최고야. 야, 진짜 잘해. 와, 우리 근데. 와. 와, 짱이야. 짱이야. 완전 짱이야. 여러분, 이렇게 잘해. 짱이거든. 여러분들 정말 놀라서 자기야. 우와. 잘한다. 역시 버스. 우와, 최고야. 야, 그거. 우와, 산들씨 다음에 있는 분이 버스인데 진짜로 버스 타주세요. 아이디가 버스예요. 아이디가 버스. 아니야. 서랑호님. 서랑호님. 페드로님 잘하세요. 서랑호님. 우리 정진영 꽃. 장난 아니야. 우리 장난 아니야. 진짜 빠르다. 자, 여러분들 장난 아니야. 아, 정진영 꽃. 아이템 못 먹었어. 와, 우리. 아, 여러분들 눈 정화 감사합니다. 이분들 플레이 보다가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불러보니까 좀 살만하네요. 서랑호님. 아니 내 편 진짜 빨라. 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빠른 거야? 우와. 토끼가 됐어요. 토끼가 됐어요. 갑자기. 대박이야. 갑자기 막 위로 막 올라가요. 언제 됐어요? 아니 다 잡았어. 우와, 1등이야. 산들 지네 팀이 1등으로 들어오고요. 2등! 제발 미안해, 내가. 아, 뭐야. 와, 진짜. 공찬씨 팀이 2등. 아, 뭐야. 뭐야. 아, 제가 막, 그렇게 막 치웠는데 3등을 했어요. 네, 아, 진영씨 팀이 3등. 자, 우리 바로씨 팀이 4등. 와, 대박이다. 미안해. 자, 우리 신우씨 팀이 1등 했어. 부럽다. 아, 가장 내가 완전 꼴등을 들었었거든. 아, 미안해요, 우리 팀 미안해요. 짱이야, 짱. 미안해요. 나를 따르라. 와, 이게 보니까 17일인가. 산들씨가 여러모로 운이 좋네요. 아, 진짜 팀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영 씨도 그랬던 게 진영 씨가 네. 그 뭔가 하나 실수를 하셔서 맞아요. 아, 게임이 아 이게 끝났다 하고 있는데 팀원 분께서 3등까지 깜짝 놀랐어. 와, 너무 빨라가지고. 자, 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게임 잘 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도 이어달리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어네이퍼 멤버분들께서는 아까와 똑같은 라인으로 서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번에 이어달리기에서는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자, 이번에도 만약에 산들 씨가 1등을 한다면 네, 꼴등 따빠 맞게요. 오케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1등이 꼴등? 자, 이번에 여러분들, 자, 비어네이퍼 멤버분들, 자, 1등이 꼴등에게 따빠 맞게. 죄송한데 저 방이 달라요. 네? 이어달리기 공찬, 이어달리기 산들. 초대가 다시 왔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형님만 첫 번째 라인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세 번째로 갔구나. 어? 자, B&A4 멤버분들께서는 다 모두 첫 번째 라인으로 서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모두 다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더 안 맞나요, 이번에? 세 턴. 자, 그 우리 신우 씨. 네. 이번에 경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번엔 저희 팀 1등입니다. 진짜. 그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 아까는 제가 한번 넘어졌을 때 무릎이 네. 아파서요. 네. 네. 아파서 잘 못 달렸어요. 자, 우리 준영 씨. 네. 여기 무슨 말이냐? 방송하러 오신 겁니까? 채팅 치러 오신 겁니까? 저요. 지금 우리 팬분들께서 네. 너무 즐거워하고 계세요. 아. 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자막으로 맞나요? 자막으로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아, 다 들어오셨다고요? 네, 자, 떨린다. 방금 지금 다 찼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승자 예측 해보시면 참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풀방이죠? 자, 네.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3, 2, 1, 고고! 고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합니까? 바로 지금 키보드 부서져요. 계속 키보드 부서져요. 아~ 네, 분명히 손이 조금 약간 아까는 약간 살짝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 제발. 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거 싫은데. 아, 여기 맵 어려운 맵이에요. 자, 이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맵이에요. 오케이. 와, 야, 너 제발 부탁할게. 우리 팀이 아직 왜 이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네, 큰일났다. 그럼 이만 눌려요. 와, 큰일났다. 그럼 이만 눌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이죠. 좋아. 이게 기둥이 딱 높아지면. 와, 너무 어려워. 또 번개 이거 뭐야, 번개. 예스. 네, 뭐 날아가는 아이템. 와, 떨어졌다. 나 이번에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좋아요, 1등. 달려라 경기단 길. 자, 여러분. 네? 자기야, 달려. 예스! 버스! 자기야, 빨리! 자기야! 가자, 버스! 가자! 버스 더 가자! 안 달려, 안 달려. 자, 이번에도 버스! 버스! 장난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산들씨 버스 타고 있습니다. 예스, 예스! 아, 버스 장난 아닙니다. 버스 장난 아닙니다. 네, 버스니. 우와! 미안해. 앵커가 아닐지. 우와, 진짜 잘하네. 터치다운! 오케이, 터치! 들어오세요! 자, 타롱님. 오, 진짜 빠르다. 갑니다. 진짜 빠르다. 우리 팀에 타롱. 안 돼. 타롱! 타롱! 가자! 1등이야! 타롱! 1등! 타롱! 잘한다! 잠깐만, 타롱! 안 돼! 조심해! 들어오세요, 화이팅! 안 돼! 안 돼! 대박! 대박! 미안해. 우와, 대박!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와! 그래, 나 꼴등 하기 싫어. 꼴등 말하면 돼. 꼴등 말하지 마. 잘했어. 꼴등 말하지 마. 땀땀! 타룩 잘했어. 타룩 잘했어요. 와, 이겼어. 와, 짱이다, 진짜. 제 자책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경기 결과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와, 대박. 네, 거의 변함이 없어요. 미안해. 이거는 바로 씨. 우리 팀 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드릴 수 있는 시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 네, 진짜 미안하다는 그의 말 한마디. 우리 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반면 굉장히 이쪽 분위기는 신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신우 씨는 설마 화났나요? 3등을 했습니다. 멋있어요. 3등까지 올라왔어요. 잘했네요. 자, 우리 진영 씨는 몇 등? 4등했습니다. 4등. 4등이요? 네. 네, 우리 공찬 씨는 1등했습니다. 1등. 산들 씨가 2등했습니다. 2등했습니다. 네, 이쪽 분위기는 항상 좋고 이쪽 분위기가 침울 하네요. 4등했는데. 근데 신우 씨는 좀 회복을 했지만 바로 씨는 멘탈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 자,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약속드렸던 쿠폰번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 3개 자, 한꺼번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쿠폰은 자, 오늘 저녁 12시까지만 사용이 되고요. 자, 이 쿠폰을 적으시게 되면 모든 분들에게 테일즈런너 아이템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 모두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게임은 여기까지 아, 이어달리기 더 있나요? 이어달리기 넘고 다음 이번에는 레이드로 아, 그렇습니다. 레이드! 자, 여러분들 아, 이 레이드 모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레이드 모드부터는 상위 세 분에게 앙리상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앙리상자! 이 앙리상자 굉장히 유니크한 박스입니다. 자,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혝시 지금 방이 생성이 되었나요? 네, 방 네. 제목하고 비밀번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 제목과 패스워드 자,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레디. 여러분들 모두 레디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어네이퍼 분들께서 자 왼쪽으로 뛰어가면 레디 되죠? 뭐 하시나요? 아 얘들 뛰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되게 귀여워요 친구들이. 귀여워요. 네, 마른 것도 되게 귀여워요. 자, 모두 레디 해주시고요. 게임. 자 왼쪽으로 모두 레디 부탁드린다고 네 말씀해 주세요. 레디 해주세요. 자 레디 레디 자 왼쪽이 레디가 된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레디가 안 된 상태거든요. 레디 자 누군지 몰라도 사랑한대요. 네 피에로 레드님께서 Go! 지금 레디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피에로 레드님께서는 반장님 아, 대륙녀님 저분은 운영자님이시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그런가요? 네 아니에요 아닌가봐요. 네. 어 시작한다 자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지? 오, 빨리 들어간다. 오, 빨리 들어가요. 판도라 유적지를 지키는 천년왕과 친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에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런너들은 어떠한 위협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것도 경쟁이죠? 아, 지금 로딩. 아. 자, 갑니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야, 내가 제일 먼저 해요. 떨어지고 있어! 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아, 늘 항상 넘어져. 내 꼴등이야, 지금 내 꼴등이야. 자, 뭐지? 우리 어, 뭐죠, 이거? 예, 이게 뭐죠? 유저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어. 네? 어, 이게 뭐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뭐 때린다, 뭘. 아, 몬스터에게 부딪히면 된다고 하네요. 우후! 아, 신난다, 신난다. 아, 부딪히면 된다. 네, 아, 싸우는 거구나. 분들과 함께 말 그대로 레이드를 간 거거든요 지금. 오 짱이다 이거. 오 진짜 재밌다 이거. 대박. 어떻게? 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사옵니다. 재밌사옵니다. 재밌사옵니다 천하. 재밌습니다. 나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이제. 자, 요 요것들은 또 피해서 몬스터들에게 또 부딪히면서 자 공격을 데미지를 주면 되겠죠. 네. 나도 세다. 왜 나는 못? 뭐야 나 이거. 어, 저는 못 때리죠. 자, 여러분들, 아, 잠시 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게임 화면이 전송되고 있지 않은 점, 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자, 이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레이드 모드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신호 씨의 개인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 화면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신우 씨, 그 우와, 떨어졌어. 가장 왼쪽에 앉으셔서 오늘 뭔가 멘트가 가장 많이 없었나요? 못하셨잖아요. 네, 어, 어, 네 말씀 많이 못하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네, 착하시네요. 네. 자, 지금 이거 레이드 모드 해보니까 덤벼야. 왜? 어, 정말 아 재밌고요. 신기해요, 뭔가. 어, 뭐죠? 네, 여러분들 이 와중에 제가 와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인데요. 이 네. 다섯 분 모두. 게임만 시작하면 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똑같아요.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 나 죽었어. 지금 무료 부활해도 되죠? 뭔가 무슨 말이에요? 무료 부활해도 되냐? 저 무료 부활했어요.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템 대신. 빙고. 자 여기에서는 제가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일단 유저들이 어디론가 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요. 아, 따라가고 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수이기 때문에 어평하는 거죠. 네. 네. 자, 이분도 지금 몬스터를 어. 죽여야 됩니까? 네, 어? 다른 경우는 캐리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아! 산들 씨! 아! 아, 네, 못 본 척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슈퍼모드로 변했습니다! 산들이 우와! 왜요? 아,
사내시 방전에 죽었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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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한 명만 더 때리면 돼. 어, 돈이다. 오, 돈 많아. 돈 많아. 이거 그래. 와,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재벌이야, 재벌. 자, 지금 자, 다음 차례 진행 왔고요. 아이템 대신 뭐야 이거? 플러스 같이 해놓았나? 이거 두 개 같이. 아, 지금 저 보스 캐릭터에 네, HP 량이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오, 나 각성했어, 각성. 와, 이거 이 친구가 뭐죠? 왜 이렇게 세죠? 이렇게 어떻게 세니까? 나 아파. 있거든요? 네. 아, 나 죽었어. 보스 캐릭터가 부활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네요. 저 보스 캐릭터의 HP 바가 또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고요. 네, 아, 못 봤습니다. 부활해. 자, 지금 보니까 어우, 또 보스 캐릭터가 네, 되게 좋게 생겼네요. 어, 내 취향이에요. 와, 너 이제 혼났다 이제 이 녀석. 이거 뭐 공격을 어떻게? 나는 왜 공헌도가 20이야? 아, 이렇게 공헌한 게 없는 거지. 자, 지금 이 보스 패턴의 공격을 피하면서 보스에게 데미지를 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 나 왔어. 자, 우리 비원의 부분들께서는 이게 또 원래 이런 보스를 잡으려면 패턴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패턴 숙지 능력이 조금 오, 나 지금 막 때리고 있어. 많이 안 해보셔서 때문에 지금 막 때렸어 저. 있거든요. 야! 크리티컬 줬어요, 크리티컬!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그 보스의 공격을 피해서 보스한테 부딪히면 되는 거거든요? 오, 나 지금 완전 빨라. 보스가 근데 끝난 거 아닌가요? 내 보스 네, 깼습니다! 우후. 네, 아, 우리 사실 이건 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팬분들께서 네, 네, 네 맞아요. 다 깨졌다고 봐서 네, 네 그쵸. 어이, 얼땅. 오, 호라박스. 하지만 우리 비원의 부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와, 우와, 대박. 제 버스. 오, 네. 저 15위, 15위. 이분 뭐죠? 나 15위야, 15위, 나 15위. 오, 나 16위야. 19죠, 네, 19인데. 나 15위였어. 나 이거 안, 나랑 내가 대박. 안 맞나? 자, 나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잠시 순위권 화면에 머물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다 닫아줬어요. 네, 다 오셨습니다. 저는 18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15위 했어요. 22위. 아, 16위. 한대님의 아내분 버스님께서 1위를 하셨습니다. 최고예요. 혹시 대박. 2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이지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녹화방송 다시 돌려보면 뭐 파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상품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경기 자,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려 30명 개인전 아, 개인전? 하겠습니다. 오~ 무려 30명 헐. 개인전 달리기인가요, 그냥? 나 또 꼴등한데 네, 와, 큰일 났다 서바이벌 랜덤 자, 이렇게 나와있죠? 떨리네요. 자, 대박이네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 30명 개인전. 자, 여기서는 무조건 개인 기량인데요. 자, 우리 물론 산들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량도 좋지만 거의 버스님의 버스를 타다가도 도망한데. 자, 지금 방 제목과 패스워드가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레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이 걸려 걸려 주셨죠? 네 공창군 들어오세요. 네. 레디 레디 오 무릎 레디 해주세요. 레디 자 레디 해주세요. 자 레디 해주세요. 칼레디 칼레디 아 드디어 방송 나온대요. 네, 이런 대로 네, 레디 안 한다고 모두 완료되면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합시다. 레디 해주세요. 레디 세븐 남았네요. 레디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레디해주시고요. 자 새벽숲님 자 레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와 됐다. 자 아주 박을 박합니다. 막 밀려나 이게. 어머, 자 어머, 그러면 어머.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게임 바로 게임 바로 게임 바로 게임 바로. 아 근데 진짜 네임 잘 지으셨네요. 맞죠. 귀에 착 붙지 않습니다. 네, 바로. 바로. 30인 자, 단체전. 자, 이제 긴장되는 순간. 자, 30명 개인전. 자, 와,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에 그냥 묻어가겠다. 이야! 열심히 해보겠다. 자, 간다!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어, 잠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게임 오버 있어. 왜 게임 오버가 됐어? 아, 반대로 갔구나. 우리 반대로. 이게 뭐 거꾸로 아 이게 무슨 모드냐면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그렇게 계속 몬스터가 쫓아와요. 아
아, 일로 도망가야 돼. 피해서 뒤로 도망가야겠네. 저는 몬스터를 잡으러 갔었어요. 저희 지금 공찬이로 다 죽었네요, 한 번. 우리 공찬 씨는 지금 잘 도망가고 있거든요. 웃기는 게 공찬 씨 빼고 다 죽었어요. 공찬 씨 빼고 다 죽었어요. 공찬 씨 빼고 이게 앞 뒤로 달려야 되는데 다 같이 한 순간에 앞으로 몬스터가 몬스터가 그냥 부딪혔죠. 난 지금 몬스터 싸워야 되는 줄 알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 내 동생이 이거 엄청 잘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자, 우리 공찬 씨가 이렇게 되면 진짜 평소에 게임을 많이 즐겼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와 날아간다. 아, 우리 비원이 분만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어, 저 변했어요. 네? 아니요, 공찬 씨 지금 그래도 되게 오래 버티시네요, 잘. 잘한다. 아, 나 일 잘하는데 이거. 네? 방금 전에 지경 씨가 여기 잘한다고 하셨나요? 제가요. 아,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예. 이거 어떻게 뛰어, 이거. 네, 문호다! 문호야, 잠깐만. 검은색 잡혀 끝나? 빨리 가, 잠깐만. 안 돼. 아이고. 아이템. 차라, 변신. 야, 이게 진짜 비오네 조의 꿈방이 차라 변신. 안돼 문호. 어렵다. 이럴 수가. 꿈과 희망이 끝났네요. 와, 정말 문호가 장난 아니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오래 게임 같네요. 그래도 꽤 많이 버텼어요. 네, 되게 오래 버텼네요. 다 안 죽었어? 저 죽었어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아, 근데 되게 오래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오래 되는 거. 그러면 우리 그래서 팬분들께서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1등이 숫따라 뚜루따? 숫따라 뚜루따니? 숫따라 뚜루따? 와, 진짜. 숫따라 뚜루따. 님 1등이신데요, 지금? 자, 우리 팬분들께서 지금 그래도 우리 비현의 팬분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우와. 혼자서 지금 단독 질주로 도착했다 어떻게? 우와, 스트라트루타님 진짜 아 역전 당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스트라트루일까요? 그래서 저는 와, 대박. 스트라트루타. 아, 도착한 거야. 1등인 거야. 네 명 살았어. 네 명. 자, 지금 도착하신 거죠? 스트라트루타. 네, 이렇게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스탑 따로라. 자, 여러분들 모두 네네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나 26이다. 나 24위. 나 29위. 자, 여러분들 27위. 자, 이렇게 마지막 게임까지 끝났는데 자, 우리 또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쿠폰 번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자막 지금 쿠폰 번호 세 가지 나가고 있죠? 자, 이 세 개의 쿠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시청자분들 모두가 12시까지 그 누구든 입력만 하시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테이크런너에서 네, 쿠폰 사용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거의 끝나갈 시간이 다 왔어요. 굉장하셨는데 자, 우리 테런에서 결혼했어요. 자, 믿기 힘들겠지만 비원에이프가 오늘 테런에서 실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네, 바로 테이크런너 유저분들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요. 자, 아니 뭐 게임에서라도 결혼을 해볼 수 있고, 네, 뭔가 결혼 예행 연습이랄까요? 네, 뭐 그런 그렇죠. 느낌. 네, 아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테일즈러너 유저분들과 함께 또 한 분씩 또 채팅도 재밌게 치시면서 게임도 재밌게 즐겼는데요. 네. 자, 한번 제가 오늘 소감 한 마디씩 네. 만들어볼 수가 없죠. 네. 네, 우리 공찬 씨. 네. 항상 이 게임 할 때는 이제 저를 밝히지 않고 숨어서 했는데 네. 오늘 저를 밝히고 이제 팬분들과 함께 게임하니까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게임 할 때 자기인 거를 안 밝히고 네,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데 이제 저 비언드 공찬입니다 하고 같이 게임하니까 더 팬들이랑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신난 것 같았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키보드 워리어 진영 씨. 네, 우리 키보드 워리어 진영 씨는 네, 아, 저는 팬분들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의 게임 실력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네. 네, 우리 팬분들께서 또 너무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내한테 버스 탄 네, 그럼요. 우리 4차원 산들 씨 아내 버스 아이, 일단 버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임에서 같이 또 신나게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막 다 풀린 것 같고, 네, 또 결혼하고 뭐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참 정신없네요, 이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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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옆에 그 뭐 지방 방송 하시나요? 그, 네, 자꾸 카메라 안 잡힐 때마다 다른 멤버분들의 겨드랑이에 손찌검을 하신 우리 바로 씨. 장난이고요. 네, 자 오늘 네 소감 한마디. 아, 일단 슬아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아이고. 네. 제 그 와이프 이름이 네 최슬아양이에요. 네. 슬아양. 자 슬아. 슬아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그렇게 너무 열심히 안 달려도 된다. 어떡해. 내가 진짜 측은하다. 내가 뒤에서 다 캐리 할 테니까. 캐리가 무슨 말이야? 캐리한데. 뭐 캐리요? 네, 뭐 그냥 자기가 다 이끌어준다. 네, 네, 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성적 못 내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오늘 또 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벤트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묵묵히 게임에 또 집중하시고 그 3위라는 쾌거를 이루신 우리 신우 씨. 네, 저는 평소에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좀 뭐랄까 소원이었어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게임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잘 게임을 못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제 우리 테런 상의 마누라. 테런 마누라. 테런 마누라. 네, 마루는 마누라님. 네. 네, 페드로 형.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같이 게임해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테런에서 결혼했어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자, 오늘의 신랑 비욘 A4가 자, 우리 신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아, 하이, 하이. 네, 진짜 이거는 실제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선물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열기구에서 결혼하겠다는 아, 그럼요. 우리 하청 산들 씨는 아, 가방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예, 백팩. 네, 가방에 네, 가방이네요. 가방입니다. 네. 네. 제가 곧 사인을 네. 넣을 생각입니다. 아, 사인. 네. 산들 씨의 사인이 들어간 예. 백팩. 무섭독. 하나. 가방. 이따가 저도 사인 다 받아갈 수 있죠? 아이, 그럼요. 네. 짠! 아니요! 야, 신난다! 자, 그 다음은, 자, 신발. 자, 이거는 어떤 분이시죠? 신우. 아, 신우씨. 네. 아, 우리 신우씨는 우리 신부를 위해서 신발을 네.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신우씨의 사인이 들어간 신발. 네,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런 고귀한 선물을. 자, 그 다음에는 진영입니다. 자, 우리 진영 씨가 준비하신 선물인데요. 이거는 요거죠? 선글라스. 선글라스. 오. 네, 선글라스.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나 선글라스 필요한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바로 씨가 준비해 주신 에이요. 자, 에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바로 씨의 사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네. 갖고 왔어요. 진짜요? 네, 앞에 써져 있어요. 그 저 주면 안 돼요? 우리 나 이거 내 진짜 내가 갖고 싶은데. 자 그다음에 우리 네. 공찬 씨도 모자를 준비했어요. 네 모자를 똑같이 스냅백 모자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아 부럽다. 자. 자 이렇게 선물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리 신부분들 정말 복 받으셨네요. 아 갖고 싶다. 자,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의 아이돌! B1 A4. 자, 오늘 B1 A4와의 또 깜짝 결혼식 우리 테런에서 결혼했어요.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이거는 뭐 대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네, 테일즈 러너가 아니라 또 방송을 해보시니까 네. 느낌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자면 우리 공찬 씨. 또 이렇게 대정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말 듣고 싶었어요. 대정령님과 같이 이 말 듣고 싶어서. 네, 나 이거 영상 녹화 이제 파일 이제 전송해야지. 자, 여러분들 테일즈 런너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또 B1A4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테일즈 런너에서 게임도 즐기시고 B1A4도 마음껏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밑으로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이님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지만 자, 저희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MC 배경력이었고요. 혹은? 그럼 지금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 둘, 렛츠 파이브 앤 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